네, 최근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양 팀이 만났.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양 팀이 만났. 고메즈, 박재훈, 이한빈, 곽준영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아, 특별적으로 이 김포의 3백들의 빌드업을 후반에서 또 잘 방해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자, 잘 돌아섰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골!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김포 FC. 아, 김포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의 흐름 정말 좋은 김포, 그리고 그 중심에 다시 한번 손석용이 왼발이 빛이 났습니다. 아, 평택이 김포를 상대로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손석용이 박스 안쪽에서 개인 기량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일단은 측면에서 들어오는 볼을 흐름을 잘 살려서 돌아서는 데까지 성공했던 손석용이었고, 네, 네, 스로인에서 시작된 공격 손석용이 등지면서 바로 잘 돌아냈고요. 타이밍 왼발밖에 없었는데, 사실 왼발 슈팅을 시도하기 전에 손석용의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넘어지면서까지 왼발로 슈팅을, 그것도 구석으로 백준범 골키퍼를 완벽하게 뚫어낸 손석용의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야, 지금은 손석용 선수 중심으로 최근에 빠르게 경기 하이라이트를 잡고 있다라는 점이요. 아, 이렇게 김포 FC에서 유상철 전 감독이자 선수들 애도하는 그런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그날의 함성과 영광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공격 작업을 현재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적절한 타이밍에 패스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도 고메즈 선수가 한 번에 공간으로 딱 들어갔을 때 패스가 바로 팀들이 또 바깥쪽에서 구경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게 김포 솔터의 묘미죠. 경기장 바깥에서도 팬들이 아! 골대! 다시 한 번 볼까요? 뒤쪽에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일어나서 일단 수면 걷어냈고 고메즈 이쪽으로 왼발! 왼발! 떴습니다. 평택이 한번 폭풍을 몰아붙여봤어. 와, 순간적으로 이한빈의 헤더. 네. 이준원의 시작은 역시나 이준원의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였습니다. 아, 머리에 제대로 맞았었는데. 네, 지금 이한빈 선수의 헤더가 아니었고 박재훈 선수의 헤더였는데. 네. 아, 마지막 이준원의 슈팅까지 네. 때문에 김포 FC 오늘 홈 경기를 맞이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날카롭게 붙여줬습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주간골 기록합니다. 김포 FC! 네, 이번에는 또 중원에서 새로운 선수인 이강현 선수가 득점 명단에 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면은 김포는 이번 시즌에 이강현까지 8명의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는 선수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포 FC는 어느 한 선수에게 의존하는 축구가 아닌 네. 같이 하는 축구, 함께하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네. 윤민호의 킥 궤적 보세요. 정말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왔기 때문에 이강현 선수도 순간적으로 위치를 바꿔내면서 또 앞쪽 공간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헤더를 돌려놨거든요. 지금은 퀄리티 있는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이 좀 상대편의 위협에 노출되는 모습들이 적었던 시즌 초반에 지금은 골대! 네. 아, 지금 들어가진 않았지만 손석용의 슈팅. 아니요, 너무 안일한 수비였어요. 네, 이거는 물론 손석용 선수가 타이밍 맞게 또 압박을 잘 들어간 건 있습니다. 하지만 아, 밀었습니다. 네, 지금 윤석규 선수가 최석규 선수가 그냥 손을 동료에게 표현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거는 사실 수비 입장에서는 행으로 생각하고 이제 좀 많은 집중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떨어뜨려놓고 이한빈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슈팅으로 가져가지 네, 못했고 이준원이 또 포기하지 않고 왼발 크로스까지 시도해요. 이준원의 크로스 반대편. 네, 크로스가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판단을 빠르게 내리는 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거 또 한 번에 넘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터치해내고 지금 두 명의 자, 수비가 있는데 지켜내는 손석용이에요. 네. 지금 손석용 혼자를 막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희찬 오른발. 정희찬이 때려봤습니다만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빈 선수가 가장 높은 네. 신장을 자랑을 하고 있죠. 약간 도레미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흘려줬고 강신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번에는 윤민호가 공간을 확보해놓고
강신명에게 밀어줬는데 이 슈팅이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 스피드 살리면서 올라갑니다. 강신명 그대로 슈팅 정면이었습니다. 정말 강신명이 패스를 시도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마무리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윤상철 감독의 고메지에 대한 선택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 기회인데 이 프리킥이 길게 흐르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13라운드 김포FC와 평택시티즌의 전반전 스코어 2-0 김포FC가 앞서간 채 종료가 됐습니다. 네, 평택도 많은 냈었던 평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평택시티즌 오른쪽이 김포FC입니다. 전방으로 경기력을 그대로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사실 K3리그 뒷공간 빠졌어요. 다시 한 번 비어 있을 텐데요. 손석용 반대편 안쪽으로 파고드는데 비어 있어요. 홍창호 투입되자마자 득점을 기록합니다. 추가골 홍창호의 득점. 네, 정말 대단하네요 김포. 네. 그리고 지금 홍창호 선수가 백준범 골키퍼가 잘 나와주나 했었는데 순간 스피드로 먼저 볼을 따내고 비어있는 골문으로 그대로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네, 사실은 뭐 공격수 입장에서 과감하게 대시를 포기할 수도 있었던 장면이긴 했거든요. 네. 홍창호 선수가 과감하게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볼의 경합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역시 손석용의 패스. 네, 이 패스를 아웃프런트로 돌려놓는 타이밍 정말 좋았고 이거 포기하지 않는 홍창호의 투지, 의지 밸런스 잡고 마무리까지 홍창호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터치를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네. 그리고 홍창호 선수는 뭐 세리머니도 안 합니다. 워낙 본인이 이번 시즌에 좀 기회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김포를 상대로 뭔가 득점하는 모습, 추격하는 의지 이런 부분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정말 평택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선수들이면은 틀림이 없겠고요. 지금 박영록 주심이 바로 윤상철 감독에게 다이렉트 퇴장을 입장에서 스코어가 3-0이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은 팬들이 또 보고 있고 그렇죠. 선수들도 보고 있고요. 죄송한 주신 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물병을 걷어차는 행동이 있었고 오른쪽 측면 안쪽으로 들어가요. 중앙에서 들어가는 선수 있는데 받아내고 왼발 슈팅 이성재의 슈팅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성재 선수가 네, 좀 시간 끄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김대엽이고요. 워낙 또 발밑이 좋다 보니까 쉽게 뺏기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코너킥까지 연결을 시켜냅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13라운드 김포FC와 평택시티즌FC의 경기 스코어 3-0 김포FC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6연승 그리고 7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합니다.